토요일 저녁 일을 마치자마자 이곳을 찾은 외국인 근로자들 다들 스리랑카에서 온 이들입니다. 제가 만화성을 맞았어요. 한국어 토픽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7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다들 거의 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 친구들은 지난주에 있었던 숙제를 안 해서 지금 숙제하려고 빨리 와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글 수업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두 차례. 그때마다 모두들 반가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손혜트라고 합니다. 우리 중국에 한국에 와서 7년 됐고요. 7년 됐습니다. 나는 해운대 중공업에 지금 일하고 있어요. 순애 씨 가는 곳이라면 바늘에 실 가듯이 가는 또 다른 사람이 있죠. 구무두라고 합니다. 서울 산타학교 아동가정 복지학과 3학년 학생인데요. 그리고 저 한국에 온 지 3년 됐어요. 순애과는? 예, 순애는 저희 남편이에요. 오늘은 한국에 살고 있는 순애과 쿠무두 이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새 교실을 가득 메운 학생들. 그런데 수업 내용도 상당한 수준이죠. 이거 했는데 여기 몇 개 단어 있다고? 단어가 1400개. 1400. 이거 중에 700개를 외워야 돼. 50%는 다 우리가 외워야지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1월 20일 날 보는 시험을 보려면 이거 다 외워야 돼. 근데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해보면 아는 게 반은 알아. 먹었다. 배가 부르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대비한 수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문법 중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방 정리를 잘합니다. 맞아요? 이게 대응이니까 돼. 우리 말을 잘하는 순애 씨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내가 안티머리 기백에 담아 이게 대응이니까 뭘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다시 스리랑카어로 설명해주기 위한 것. 사람들은 아내 쿠무두 역시 우리 말이 서툰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상 마시며. 이런 친절한 수업 덕분에 일을 마치고 난 후 늦게라도 와서 한글을 배우려는 거겠죠. 이남 일네요. 네, 막내요. 막내예요? 이렇게 실력이 늘기까지는 우리말을 잘하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노력 남매? 또한 컸다고 해요. 이남 이녀도 남매야. 사남매지. 나도 지금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도 얘기하고 약간 내렸다고 했는데 수업 중간 한국어 능력 시험에 나온 문제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준비 중인 세 사람.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한국말을 못해서 겪는 아픔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한국말 못하면 그 맞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일을 안 시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만약에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도 의사 소통이 안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와. 이 때문에 3시간이나 되는 한글 수업도 다들 열심인데요. 울산에 사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분일 겁니다. 이날까지만 바꿀 수 있고 내일 한국말 가르치는 거 하고 또 다른 다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아플 때마다 병원도 같이 가고 우리랑 그다음에 엄마 사랑 자꾸 전화 해보고 지금 어땠냐 지금 어땠냐 그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을 봐서라도 한국어 능력 시험에 다들 합격했으면 좋겠네요. 월요일 아침, 오늘부터 일주일은 주간 근무가 있는 기간입니다. 새벽부터 아내가 부지런히 준비한 아침밥.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한데요. 지금 밀크 라이스라고 그 스리랑카에서 정통 음식 먹고 있어요.
지금 6시, 7시까지 회사 가야 되거든요. 그랬어요. 아니 근데 왜 같이 먹지 않고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나요?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은 이 세상이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의 생각에는 하나밖에 없는 저희 남편.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남편. 정말 아침마다 출근할 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이곳은 한 대기업 내에 있는 협력업체 순회세 직장입니다. 지난 2006년 처음 울산에 왔을 때만 해도 추운 날씨와 음식 때문에 꽤 힘들었다고 해요. 식사 같은 것이 잘 안 맞아요, 이 친구들이. 우리가 이제 점심 때도 그렇고 야간에 이제 야간 우리가 이교되다 보니까 야간에 일하다 보면 밥이 나오면 우리나라식으로 밥이 나오잖아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료들이 가끔가다 이제 뭐 고추를 싸오거든요. 고추를 갖고 오고 그러면은 김하고 그런데 그런 거 좀 좋아라. 고추. 예. 예. 뭐 김을 또 좋아라. 물론 지금은 못 먹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한국 사람이 다 됐지만요. 회사 적응도 잘하고 영업도 잘하고 하여튼 회사 시킨 대로 잘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마 23번 못하는 거예요. 지난해 10월 전문 인력한테만 주어지는 E7 비자까지 딴 순회. 이렇게 되기까지 무엇보다 회사와 동료들의 배려가 컸다고 하네요. 오늘도 다치지 말고. 네. 이름은 준하이입니다. 나하고 인사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장난이 많이 하고 웃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일해요. 자꾸. 근데 현장 가면 엄할 때 좀 엄해요. 왜냐하면 다치면 나도 손해보고 우리 전체가 손해를 보니까 항상 일할 때는 일에만 집중하고. 그 먼 스리랑카에서 한국에, 그것도 이곳 울산까지 오게 된 계기는 먼저 한국에 온 친한 친구가 있어서라고 해요. 여기에다 스리랑카에 있을 때 자신만의 전공을 살려 일한 경험도 있었고요. 제가 스리랑카에서 엔지니어 밑에 일했거든요. 건설 쪽에. 거기에서 플랜 있잖아요, 빌딩 플랜. 거기 보고 어떤 일 오늘 해야 되는지 내가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는 대형 철 구조물로 된 선박용 블록의 마무리 작업이나 하자 보수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데요. 이래봬도 여기서는 알아주는 베테랑입니다. 녹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그라인더로 돌려가지고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한국어면 한국어, 일이면 일. 도대체 못하는 게 없는 순넷. 물론 남몰래 흘린 땀도 엄청나겠죠. 그러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비결, 그건 바로 가족이 있어서일 겁니다. 부모님들한테도 한 달에 융통 보내 시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한테도 보내고 그 우리 엄마 부모님들한테도 돈 한 달에 몇만 원씩 저쪽으로 보채요. 예. 남은 돈은요? 예? 남는 돈 여기 조금 모아놓고 그다음에 그 와이프 대학교 가기 때문에 거기 돈으로비 내야 되고요. 그 생활비 여기 바로 내야 되는 거요. 모아놓은 건 지금 별로 없어요. 근데 조금 있어야만 돈 좀 많이 벌라고 생각해요. 뿌린 대로 거두다는 말처럼 그동안의 노력이 머지않아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오전부터 병원을 찾은 순넷. 설마 어디 아픈 건 아니죠? 네, 여기
친구인데요. 오늘 어제 열이 났다고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왔어요. 아픈 친구와 함께 병원에 온 이유는 보호자 겸 통역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안에 기운이 없다고 계속 그 열 없어요. 열 없는데 그 열 나타고 그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디 불편하시대요? 아니 환자만 느낄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증세를 알아야만 제대로 된 진료가 가능할 텐데요. 어떤가요, 선생님? 이렇게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 중에서 천식으로도 많이 오세요. 이제 아무래도 공기 좋은 데서 사시다가 이제 우리나라 오셔서 특히 이제 울산은 산업도시이고 이제 조금 잘 보이진 않아도 유해 화학 물질 같은 게 많이 있고 용접일이나 이렇게 힘든 일도 많이 하잖아요. 페인트 일도 많이 하고 그런 거에 노출이 되면서 천식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와서 걸리시는 분 생기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주 봅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진료를 마친 후에는 천식 치료에 필요한 처방전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게 이들 부부의 역할입니다. 이제는 남편 입장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같은 이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봉사하는 거 좀 좋다고 생각해요. 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말이 정말 많네요. 야간 근무를 하기 전 조금이라도 시간이 날 때면 이렇게 스리랑카 사람들을 돕느라 바쁜 부부 정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부엌에 나란히 선 두 분, 뭘 맛있는 걸 만드시나 봐요. 지금 정통 음식 만들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쌀가루와 코코넛 가루를 섞어 만든 코키스라는 스리랑카의 전통 음식. 언제 먹어요? 보통 명절 때 하고 그 새해 뭐 1월 1일 날 그때 만든 음식이요. 근데 저 먹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저 잘 못해요. 코키스는 몰드라는 틀을 반죽에 담갔다가 기름에 넣고 튀기기만 하면 끝! 이거는 잘 실패한 거예요. 그 예쁘게 만드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응? 그때 방으로 가는 쿠무두. 아니 하다 말고 어디 가요? 지금 엄마한테 전화 할 것 같아요. 이건 왜 안 되냐고. 거기서 나가는 배네. 느끼하는 배. 땡땡 보나도 대. 말처럼 간단한 요리가 아니네요. 그래서 스리랑카에 있는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는 중. 쿠무두 실패한 원인을 찾았나요? 이거 남편 먼저 준비해 놨는데요. 재료 다 준비할 때 계란 안 넣었다고요. 지금 얘기 보니까 시어머니도 계란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란 넣고 재도전에 나섰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요? 아유, 이를 어쩌죠? 괜히 먹고 싶다고 해서 말이죠. 너무 묽어서인가요? 급기야 다시 반죽에 나선 부부. 튀김이 어찌되었든 알콩달콩 참 보기 좋네요. 쌀가루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남편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쿠무두 순에서 평가가 궁금한데요. 맛있는 진짜 그 맛이 나오는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아, 그럼요. 맛있으면 그만이죠. 언제나 깨가 쏟아지는 이들 부부. 사실 알고 보면 어느덧 결혼 5년 차입니다. 인터넷 웹캠에 거기에 나오는 그 비디오에서 동화만 하고 여기에서 휴가 갔다가 만나서 결혼했었어요. 네. 1년만 그 인터넷으로 동화했었어요. 네,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갔다가 결혼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6개월 전에 임신했어요.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임신했는데 지금 한 2개월 전에 3개월 유산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통이 있었어요. 배속에 많이 힘들어가지고 다른 애 얘기 보면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 얘기 있다면 얼마나 그렇게 그런 사람인데 네 그렇게 아 힘들었어. 내가 죽는 줄 알고 너무 힘들었다고 이렇게 나올 때 밖에 나올 때 나 이렇게 보고 네가 죽었다면 나는 만약에 뭐 하는지 그렇게 나 죽는다 그렇게 그런 말을 했어요. 다 해주고 그때 나는 나를 너무 좋아한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힘들 때마다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건 고국에서 날아오는 소식인데요. 특히 전통 춤과 음악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부부입니다. 스리랑카에 31일 날 12월 31일 날 밤에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우리는 못 봤잖아요, 한국에 있어서.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몸은 비록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늘 스리랑카에 머물고 있겠죠? 그날 저녁 외국인 전용 기숙사를 찾은 부부. 결혼 전 순애씨 살았다는 이곳에는 또 왜 온 거죠? 지금 여기 밴드 하려고 스리랑카 사람들 연습하려고. 스리랑카 사람들로 구성된 밴드. 한국과 스리랑카를 잇는다는 의미의 할랑카인데요. 여기는 로헌에라고 해요. 여기 악기 무슨 악기 들고 있나요, 지금? 여기는 우리 쿠샨 친구 무슨 악기 들고 있나요, 지금? 젬베. 네? 젬베. 젬비라고요? 젬베. 젬비라고요? 그래요? 우리 아셀의 리더 친구들 키보드라고요? 여기는 무슨 악기 들고 있어요? 이름 뭐예요? 웨다입니다. 왜다요? 압니다. 네, 무슨 악기 들고 있어요, 지금? 이거 기타. 기타 들고 있나요? 네. 네 잘해요. 여기는 우리 이름 친구 이름 뭐예요? 수립마드. 예? 수립마드. 수립마드요? 네. 무슨 악기 좀 들고 내가 릴기타 하고. 아, 릴기타 하고 요거 릴기타 있어요? 세가. 이쯤 되면 노래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노래의 무대 매너까지 정말 멋집니다. 우리 행사마다 이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도 하고 한국 노래나 용모 그다음에 우리나라 우리 싱할라 노래라고 그것도 같이 가서 행사마다 강연해요. 순애씨 음악에 소질이 있어요? 이 음악은 저 음악 좋아해요.
막 제 재능은 없지만 그 좋아해요. 좋아하는 성격. 이번 곡은 스리랑카 싱할라어로 부르는 멋진 사랑의 노래.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또 그 다음에 그 후에 내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수인데요. 나는 가수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그네를 입장에 나와요. 네. 나도 같이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 순애 씨 최근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노래는 따로 있는데요. 쿠무드까지 발벗고 나섰습니다. 네, 한국 노래인데 좀 스릴랑카만 좀 적어요. 그래서 좀 읽을 줄 아직 못하니까. 한국말 그 못하는 게 있으면 내가 그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하는 거 보고 잘 못해도 내가 다 고쳐줄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한 한국 노래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불렀어요인가요? 더 특별한 느낌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건 발음. 이 때문에 순애 씨 없으면 한국 노래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감개 소요 가겠지. 우리 한국 말 못하니까 순애 대님 우리한테 뭐가 더 도움이 많으세요? 도움이 많으세요. 그나저나 이런 멋진 곡은 누가 생각한 거죠? 쿠무드 씨가 고른 곡이에요? 저 골라줬어요. 왜 이 곡 고르셨어요? 보통 저 김관석 노래 좋아해요. 그 김관석 노래 보통 좀 슬픈 노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노래 좀 이렇게 뭐 긍정적인 뭔가 있으니까 뭐 우리 어차피 그거 나쁜 일이 생겨도 우리 일어나 그렇게 일어나 하니까 그거 좋아해요 내가. 이 노랫말처럼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바로 그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하는 순애과 쿠무드. 이들 부부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희망의 노래가 아닐까요?